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하 달팽이 집사 채널 맞습니다. 아, 근데 오늘 왜 이러고 시작하냐고요? 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뭐가 좀 풀풀 바닥에 날릴 것 같아서 미리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 저 달팽이 집사 맞아요.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집사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Q&A 영상이죠. 네, 많은 분들이 코코피트와 흙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분 키우는 흙에 달팽이 키우면 왜 안 되나요? 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길 봐주세요. 예, 1번 얘가 1번이에요. 2번 얘가 2번이에요. 아, 좁아라. 그 다음에 3번 얘가 3번이에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달팽이를 키워도 되는 것은 몇 번, 몇 번이고, 키우면 안 되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얘가 안 되는 거고, 얘랑 얘는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누구고, 얘랑 얘는 누구냐?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왜 얘는 안 되고, 얘네는 되고, 뭐 그러느냐? 사실 되는 것 중에서도 얘 안 좋은 거 좋은 건데, 그 차이는 또 뭐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배양토입니다. 아, 참, 화분 키우는 흙이에요. 상토도 있는데 제가 배양토하고 상토에 대한 자세한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설명드리긴 적당하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얘를 화분 키우는 흙이라고 부를게요. 사실 뭐 배양토나 상토나 그 달팽이 키우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 또 제 채널이 식물 키우는 채널은 또 아니니까 네,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또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거 뭐냐? 그리고 얘네랑 얘네는 왜 흙이 아니고 꼭 굳이 코코피트라고 불러야 되냐? 다 거기서 거긴데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났어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달팽이 집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은 대부분 달팽이 좀 키워보신 분들이라 그 차이를 조금 아시는데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차이를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흙은 정말 흙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을 키우는 그 흙이에요. 밭에도 있고 화단에도 있고 그 흙입니다. 이거 꽃집에서 사온 거고요. 그러면 코코피트는 왜 흙이 아니냐, 생긴 게 이렇게 흙같이 생긴 아이들이 왜 흙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요거가 왜 흙이 아니냐면요. 아유, 말이 이거 왜 이렇게 꼬여. 왜 흙이 아니냐면요. 땅에서 퍼온 게 아니라 코코넛 껍질. 여러분 코코넛 아시죠? 네, 저 코코넛 과일도 좋아하고 코코넛 그 열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과육도 좋아하고 코코넛 주스도 좋아하고 뭐 전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바로 그 열대지방의 코코넛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 코코넛 그 껍질 그 단단한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게 코코피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니죠. 코코넛하고 관련 없고 그냥 흙입니다. 근데 흙에서 달팽이를 키우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야생 달팽이들 다 그냥 일반적인 흙에서 살잖아요. 잘만 살던데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달팽이도 이런 흙에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지 뭐. 색깔도 비슷하구만. 생긴 것도 비슷하구만.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 막 이렇게 좀 그 살균해서 파는 그런 화분 키우는 흙도 있긴 있는데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흙이라면 더더욱 안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있습니다. 뭐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런 벌레들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생 달팽이들 그냥 밖에서 사는 달팽이들은요. 벌레가 많잖아요. 그 안에 벌레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달팽이 기생충은 제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달팽이들 제대로 된 코코피트에서만 어릴 때부터 계속 키우면은 기생충이나 그런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 관리해서 뭐 응애, 톡톡이가 생기는 건 그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밖에서
퍼오면 안 된다. 특히 모래터래. 놀이터에는 모래 그냥 퍼와서 키우시겠다는 분인데 제가 막 말렸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달팽이들 건강에 매우 안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화분, 식물 키우는 흙에는 이렇게 짜잘짜잘한 돌이 들어있어요. 돌멩이들이. 이게 달팽이들 폐각에 전혀 좋지 않겠죠? 그래서 흙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이 달팽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짜잘짜잘한 돌들이 폐각에 이제 그 스크래치를 줄 수도 있고 폐각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코코피트를 깔아주는 이유는 귀찮아도 굳이 코코피트를 깔아주는 이유는 코코피트의 월등한 장점, 습도 조절을 아주 잘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달팽이들의 폐각을 보호해준다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일부러 돈 주고 코코피트를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코코피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잘, 좋은, 바닥재입니다. 달팽이들 키우기에 최적의 바닥재. 펠트로 키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펠트도 습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달팽이가 예를 들면은 떨어졌다. 천장이나 이런 데 매달려 있다가, 실수로 톡 떨어졌다. 이랬을 때 폐각을 보호해 줄수 있는, 달팽이를 건강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바닥재가 코코피트. 입니다. 그래서 코코피트를 굳이 돈 주고 사서 써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저가의 코코피트예요. 그리고 얘는 질이 좋은, 품질 좋은 코코피트예요. 저퀄리티, 고퀄리티. 그래서 저퀄리티 이거 사실은 요거는 제가 곤충 바닥재, 동물 바닥재 이거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용품이 아니고 화분 파는 데서 이걸 사왔어요. 식물 파는 곳이라니까 말이 너무 이상하네요. 그냥 화분 파는 곳이라 그럴게요. 화분 파는 곳에서 굉장히 싸길래 이만큼에 1,000원이길래 어머 이거 싼데 한번 사볼까 하고 사서 가져와서 달팽이를 한번 키워봤더니 아우 역시나 안 되겠더라고요. 예, 확실히 달라요. 이 용도 자체가 다르니까 화분 키울 때 쓰는 코코피트는 쓰면 안 되진 않지만, 뭐, 있으면 얘도 100% 코코피트니까 써도는 되는데, 아예 동물 키우려고 나온, 바닥재로서 나온 코코피트와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습도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맞춰져 있고, 동물이나 뭐 이런, 키울 때 알맞게 이제 돼 있는 반면에, 요거는 진짜 화분용으로만 딱 나와서 동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고, 보시면 이런 거칠거칠한 것도 많고, 이거 물론 이물질은 아니고 코코피트에 있는 거긴 한데, 그 섬유질 같은 것도 많이 뭉쳐져 있고, 무엇보다 습도 조절이 너무 안 돼요. 이게 물이 뿌려져도 얘처럼 물을 적당히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물이 막 겉돌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동물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구나. 뭐 화분은 뭐 무조건 안 되는 걸, 화분 흙 이제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 배양토, 상토 다안 되는 거,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톱밥 바닥재 역시 달팽이들 키울 때 톱밥 바닥재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곤충 키울 때만 사용하시고 그것도 적당하지 않고 달팽이 키울 때는 역시 전용으로 나온 달팽이 사육 전용으로 나온 코코피트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5분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8분이 넘어갔네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달아주시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는 귀여운 달팽이들의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서둘러. 예, 인사드립니다. 달바, 달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